여기는 조지타운 근처에 있는 미트인디아 거리 뒤쪽입니다. 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조지타운 완전 내부 핵심은 아니고요. 근처에 크게 조지타운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다 100년, 200년 된 건물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뒤쪽에는 커플 건물입니다. 여기는 인도 외국인 도교 상황입니다. 나와버렸다. 얘기하다 지나와버렸어. 아, 그래도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인가? 예, 여기 리트온디어, 여기 보시면, 유명 한전소가 있어요. 네, 그 길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공짜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약간 고생은 하지만 공짜라 기분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저에서 파란 것부터 여기까지 다 환전소. 아시겠죠? 동남아 여행하실 때 환율이 제일 좋은 데가 환전소에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땅값 제일 비싼 명동 그쪽 환전이 제일 쌉니다. 왜냐 환전소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 여기가 이슬람 국가라 금요일날 쉬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해낭에 오실 때 만약에 급하지 않으시면 공항에서 조금 하시고 1달러 정도 하시고 다음날 조지타운 오실 때 리틀 인디아 근처에 있는 곳에서 환전하는 걸 권합니다. 여기서 리틀 인디아 익스체인지 머니 하면 쉽게 가르쳐주고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맵으로도 해놓을게요. 끝자락인데요. 맨 윗부분인데 옆으로 오시면 이렇게 사가려고 이렇게 환전소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리트 페라에서 환전소가 제일 많이 모인 곳이에요. 아시겠지만 환전소가 많이 모인 곳은 수수료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페낭이 환전율도 괜찮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요. 한 10개 이상이 모여 있어요. 여기 페낭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셔서 네, 오늘 와봤습니다. 환율 얼마 되는지 볼까요? 보면 인도 사람들은 꽃을 바쳐요. 네. 꽃을 바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옛날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금으로 대처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 시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닐까. 그러면서 뭐 자본주의 형성하고 나면서 이제 금이 되고 그게 되지만 어쨌든 힌두교에서는 행사 때마다 많은 꽃을 바치고 있는데 꽃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참자식 아래 옛날에 100년 된 채소 건물들 속에 있는데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네. 오랜된 것과 현대적인 것. 블루 맨션이라고 1900년도 초에 여기 중국 부자 갑부의 그런 사치스러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헤리티지입니다. 그곳을 가고 싶습니다. 네, 유명한 또 벽화죠.